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5월 20일 목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항거하면서 말하였다. 당신들이 주님의 백성을 죽였소.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규탄할 때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 쪽을 바라보니 회막에 갑자기 구름이 덮이고 주님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났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으로 가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두 사람은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그들을 내가 순식간에 없애버리겠다. 이 말을 듣고 두 사람이 땅에 엎드렸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형님께서는 향로에 제단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빨리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의 예식을 베푸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말을 듣고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갔다. 백성 사이에는 이미 연병이 번지고 있었다. 아론이 백성에게 속죄의 예식을 베풀었다. 아론이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 서니 재앙이 그쳤다. 이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14,700명이나 되었다. 이것은 고라의 일로 죽은 사람 수는 뺀 것이다. 재앙이 그치자 아론은 회막 어귀에 있는 모세에게로 돌아왔다. 네, 오늘 본문이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16장을 보고 있습니다. 민수기 15장과 16장 사이에는 38년의 틈이 있습니다. 38년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나?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가나안과 아주 가깝습니다. 만약에 순리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동했다면 40년이 아니라 2년 만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데스바네아와 가나안이 얼마나 가깝냐? 지도 함께 보시죠. 네, 바로 위에 가데스바네아와 가나안 아주 가깝지 않습니까? 예, 아주 가까운데 말이죠. 그대로 밀고 갔다면 아마 이집트에서 나오고 2년 만에 가나안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무턱대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는 없었겠죠. 거기 사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들어가도 될지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다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여호수아와 갈렙 팀 말고 열두 정탐팀이 또 있었는데 다 들어갔다 나오고 나서 하는 말이 안 된다. 가봐야 몰살당한다. 사람들의 몸집이 크다. 싸움을 잘한다. 이러면서 난색을 표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의 명령이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불가능이 어딨냐. 가면 된다. 네, 하면 된다가 아니라 가면 된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자, 그런데 결국 12개 팀이나 안 된다고 하니 뭐 여호수아와 갈렙 말 듣고 들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고 또 부정하다가 거기서 주저한 채 38년 동안이나 죽치고 있었던 겁니다. 백성들은 이 상황이 매우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좌절했습니다.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이곳으로 끌고 왔다. 사실 끌고 간 광야는 뭐 아무것도 풀 한 포기도 보이지 않고요. 마실 물도 마땅치 않았고요. 네,
모든 것이 척박했습니다. 그러니 정말 이곳에서 38년을 죽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고 나아가서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이 백성들의 이런 원망 그리고 비난, 지도자를 향한 이런 원성, 여기서만 있었던 일입니까? 아니죠. 가는 길목 또 넘는 고비마다 백성들은 뭐 잘 안 풀린다 싶을 때는 무조건 그냥 모세와 아론을 비난했던 겁니다. 이런 불평, 불만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는 하나님.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은 치워버려라 이러면서 등을 돌릴 것 같아요. 실제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불순종에 화가 나셔서 38년을 더 광야에서 생활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은요, 가나안 들어간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냥 광야에서 숨이 끊어졌습니다. 거기서 생을 마쳤어요. 이뿐 아닙니다. 민수기 16장 오늘 본문에서도 반란 사건이 또 나옵니다. 네, 고라가 주인공인데 고라가 누구냐면요, 모세와 아론의 친사촌입니다. 그리고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은 뭐 오늘로 말하자면 목회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종교 지도자들, 종교 예식을 위한 섬김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고라는 이 레위인의 사실상 우두머리라 할 수 있는 모세와 아론에 비해서 자기가 뭐가 떨어지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에게서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한 250명쯤 되는 사람들을 규합합니다.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어요. 반란에 명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모세를 못 믿겠다 이거예요. 모세는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 능력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기를 리더로 세워달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자, 근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없이 지멋대로 지도자가 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그런데 그의 권위를 흔든다? 죽으려고 환장했나? 하나님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끔찍한 벌을 내리셨습니다. 지진을 일으켜서 고라와 또 고라의 집, 재산 모두를 땅속으로 꺼지게 만들었어요. 다 죽었죠 뭐. 그리고 고라를 따랐던 250명의 반란 동조자는 몽땅 하나님이 내리신 불에 타 죽었습니다. 네, 하늘에서 내린 벼락을 맞고 불에 타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고라의 멸망 사건을 바라본 백성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하나님이 진노하셨구나. 아이고, 앞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까불지 말아야지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거꾸로 모세와 아론 때문에 이 안타까운 사람들이 죽었다 라면서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하는 거예요. 정말 지멋대로지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이러는 거예요. 아마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 더러운 흉계를 꾸며서 이 정적들, 말하자면은 고라와 그를 따르는 250명을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람들은 참된 지도자가 누군지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지도자가 어떤 품성과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관념이 없던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모세와 아론을 비난했을 거예요. 왜냐? 이집트를 탈출한 대부분이 노예로 살던 사람들 아닙니까? 3대에 걸쳐서 좋은 지도자를 만나본 경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늘
우리를 속여먹는다, 이용해 먹기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로 고라와 250명이 죽었음에도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탓하니까 하나님은 급기야 진노하셨습니다. 싹 쓸어버릴 마음을 가지셨던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서 전염병을 돌게 만드십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에게 저항했던 백성에게 자기에게 저항한 백성을 대신 징계하려는 하나님께 용서와 회개를 구했습니다. 연병은 그치고 말았습니다. 아,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이렇게 품성이 훌륭합니까? 자기를 비난하던 백성들이 연병으로 죽게 되니까 겉쌤통이다 이러지 않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를 오해하고 미워하는 이들, 이들의 마음이 매우 강팍하겠죠. 그 강팍함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마음, 이것이 바로 모세와 아론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로써 모세와 아론은 백성에게 마음을 얻었고 무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아,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와 아론으로 하여금 이 백성을 살리도록 만들었고 이로써 그 백성에게 마음을 얻게 하려고 진노의 칼을 빼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감싸줄 때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진정성을 이해해 주지 않을 수 있어요. 사실 모세와 아론은 40년 돼서야 이제 인정받은 거 아닙니까? 인내하고 기다릴 때 언젠가 상대방의 마음의 문은 열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 모두 모세와 아론의 품성을 닮아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하나님, 우리도 악을 선으로 갚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사랑의 실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